코끼리 같은 거야? 어, 코끼리 완전 커. 그 안에 왜? 뭔데? 있어? 보여? 어, 이따 보이지? 뭐야, 뭐야? 도망가잖아. 뭐 있어? 뭔데, 뭔데? 뭔지 제목을 얘기해줘야지. 저 뭐야, 저 뭐야? 버팔로래, 버팔로. 어, 있어, 형. 뭐 있어? 나랑 눈이 완전 정면으로 딱 맞았어. 진짜? 깜짝 놀랐겠다. 그래서 무전을 해. 가다가 비박지 그냥 아무데나 있으면 찾아서 비박하겠다고. 추천합니다. 항상 큰 나무, 뭐 큰 나무 있으면 그 큰 나무 근처에서 비박을 하게.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 근처에서 비박할게요. 큰 뭐야 이거 뭐야? 야 근데 그 큰 나무 밑에 잠깐만 봐봐. 그러니까 우리만 쉬는 게 아닌데 얘네들도 여기서 쉬는 거 같아. 이건 더 위험한 거 같은데? 그러네요. 뽕이 한두 개가 안 돼요? 야 여기 긁은 자국 봐. 여기 왜 쉬셨어요? 오늘 어두워서요. 밤에 위험하니까 나무 밑에서 비박을 하려고 했는데 더 위험한 것 같아요. 여기 우리도 비박하지만 코끼리도 같이 비박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다가 와주시면 되게 어색하겠네. 이동해봐야 저희 차 바로 뒤에 계신 거죠? 네, 커피. 다음. 여기 괜찮지 않아? 여기 넓다. 아, 여기 되게 넓은데. 여기 괜찮대? 여기 괜찮은데. 여기 사슴 많은데? 알겠습니다. 여기다가 차를 삥 둘러놓으면 안전하지 않을까? 여기는 약간 평지가 있네. 오, 저기 곡물 있던데? 예? 곡물 있는데? 곡물? 곡물. 오, 저 막힌다. 어떡해. 차를 뒤에 차까지 이렇게 삥 둘러놓으면은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? 나무 밑에부터는 여기 꽂혀줄 것 같은데? 엄마야? 사실 밤이 안 된다고 보면은 벌써 안 됐지 사실. 지금 가면서 어차피 차는 아무 시간에 안 붙어. 형, 결론적으로 우리 지금 가서 비박을 안 할 거고 가서 갈 거란 얘기야? 나는 갔으면 네, 좀 더 가자.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. 하나, 둘, 셋! 뭐 지금 너무 늦을 수가. 이 결정을 난 옛날 사람이잖아, 천천히. 트레이너가 결정을 해줄게요. 아, 맞아. 저기, 레인저 분이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족장님이 얘기하신 거 살살 해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시답니다. 점점 깊어가는 어둠에 이동은 힘들고 비박도 어려운 상황. 해나운데서 비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. 배고파. 다들 배 안 고파?
배워.